정영삼 선수가 항상 두 자리 숫자만 득점을 해주면 이기더라고요. 예.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을 잡고 있는 푸른색 유니폼의 홈팀 KCC 이지 선수들이고요. 원정팀 인천전자랜드 엘리펀트 선수들은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왼쪽 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깨끗하게 첫 득점을 성공시키는 전주 KCC. 아, 요즘 뭐 이현민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예. 이현민 선수가 뭐 어시스트는 어시스트, 득점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뭐 어시스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현민의 석점으로 오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정혁은 페인트 존 점프슛 깨끗합니다. 이대원 선수의 투포인트였습니다. 이현민 송교차 안쪽으로 커리플레이 돌아나오는 김지호 잃었습니다. 손 맞고 나가는 볼. 지금은 특별한 찬스였는데 조금 급했어요. 네. 김지우 선수 잡자마자 올라가 봤던 김지우 선수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김지우 선수를 위한 그 패턴이 하나 나왔네요. 근데 그 찬스가 났지만 성공을 못했네요. 예. 김지우 선수의 이 석점은 이현민 선수의 석점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죠. 예. 자,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휘슬이 불렸습니다. 반칙이 나왔습니다. 김지우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이 양쪽의 슈터들이 둘이 붙었어요. 김지우 선수, 정영삼 선수. 예. 정영삼 선수도 이 주장을 맡은 이후에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코너의 정영삼. 앞에는 김지우. 켈리에게 연결. 포스업 시도. 켈리. 야금야금 들어갑니다. 3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이거 백덕! 켈리 선수의 장점이 이게 던져놓고 안 들어간 건데 본인이 제일 먼저 하니까 곧바로 이제 세컨 리바운드에서 득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 덩크슛을 많이 시도하는 선수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덩크슛 횟수가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켈리 선수고요. 워낙 뭐 고탄력입니다. 고탄력. 예. 손교창 파고 들어갑니다. 빙글 돌면서 쏩니다. 짧았습니다. 손 맞고 나온 볼.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앞선 켈리의 모습 일단 떠놓죠. 예. 떠놓고 던져놓고 그다음에 곧바로 들어가서 저게 이제 슛을 쏜 사람이 자기가 들어간다는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세컨드 리바운드가 가능하죠. 켈리 선수가 세련된 모습보다는 조금 투박하긴 합니다만 네. 확실히 본인만의 이 플레이를 갖고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글쎄 연결 동작이기 때문에 예. 득점을 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원심은 득점과 함께 반칙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파울을 미리 끊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서 이 득점은 무효로 판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KCC의 공격입니다. 라이언스 볼 밑쪽 볼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자이 드라이브군 쏩니다.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다투 높게 튀어오른 볼 켈리 찾습니다. 지금도 송교창 선수가 항상 오펜스 리바운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예. 유기적인 플레이가 참 잘 되고 있는 최근의 KCC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켈리 라이언스 앞에 두고 뒤로 뛰며 점프슛 페이더웨이 성공.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몸이 가벼워 보이는 켈리 선수입니다. 어느새 골 및 레이업 성공시키는 라이언스 선수입니다. 먼저 뭐 이현민 선수 패스가 좋았죠. 예. 이현민 선수 패스가 좋았습니다. 이현민이 먼 거리 석점포에 이어서 멋진 어시스트까지 한 차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산이 정면의 정영상 조금 먼 거리 이어 들어갑니다. 이대헌 다시 박찬희 안쪽으로 높게 켈리 베이스라인 부분 파고 들어갑니다. 켈리 또 한 번의 덩크슛. 저 선수는 그 주특기가 덩크슛 같아요. 예, 오늘 벌써 덩크슛 두 개째 켈리 선수입니다. 6득점 중에 4득점을 덩크슛으로 하고 있는 제임스 켈리입니다. 이현민 반대로 넘깁니다. 코너 다가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송교창 선수. 예. 박찬희 파고 들어갑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켈리 두 선수 사이를 갈라먹기 시작. 코너로 전달. 발에 맞았습니다. 이대원
외곽으로 켈리 쏩니다. 석점 불발 탭아웃. 김지우 요리조리 피해보는 김지우 외곽으로 먼 거리 이어민 골 밑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오라이온스 켈리의 수비 외곽 중거리 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정영근. 이제 오픈 찬스가 나는데 지금 조금 어깨가 좀 아직은 무거운 것 같아요. 예. 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박찬희 선수의 턴오버였고요. 역습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KCC 김지우 멈춰서 던집니다. 백샷 성공. 근데 저렇게 미들샷을 시작해서 가면은 슛감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김지우가 득점을 올리자 벤치에서 신명호 선수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영상 탑에서 켈리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현민의 반칙이었습니다. 라이언스를 앞에 두고 켈리가 또 하나의 덩크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라이언스를 제치고 들어갈 때 사실 송교창 선수도 같이 뜨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높이가 예. 뭐 만만치 않아요. 사실 송교창 선수도 아랑곳하지 않고 덩크슛을 성공시켰던 켈리였습니다. 정영상 직접 던집니다.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손 맞고 떨어진 볼 주태수의 차지. 이현민 한번 흔들고 돌아가는 김지우 손에 걸렸습니다. 루즈볼 상황.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정영삼 선수였습니다. 저건 이제 김지우 선수의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을 못했네요. 예. 정영삼 좋은 수비 후에 좋은 공격까지 보여줍니다. 땀을 슬쩍 닦아보는 정영삼. 아 사실 뭐 전자랜드는 끈끈한 수비가 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우 선수도 많은 견제가 있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탑에서 이어미 라이언스 중거리 슛 길었습니다. 주태수가 밑에 있습니다. 공을 잡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정영삼 선수의 긁어내는 모습 정말 좋은 수비가 한 차례 나왔고요. 뚫리고 나서 잘 긁었죠. 예. 그 이후에 돌아 나와서 석점까지 장렬시켰던 정영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지금 강상대 선수하고 이기현 선수하고 좀 바꿔주고 있어요. 예. 강상대 선수가 나왔습니다. 최준용 선수와 함께 신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상대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최준용 선수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바드 다투 박찬희가 따냈습니다. 정영삼 킹스에게요. 예.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영삼 선수 아까 보좌에서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곧바로 한번 올라갔으면 어땠나 생각하면서 이제 1, 2, 3의 스텝이 끊으니까 바이올레이션이 나와. 예. 11대 4 넉점을 뒤져 있는 KCC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이현민. 자 주태수가 앞에서 거칠게 스크린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라이언 재빨리 밀었습니다. 정혁은의 리바운드. 라이언 선수가 오늘 야투가 좀 안 들어가지고 있죠. 예. 근데 저 선수는 1, 2쿼터보다 3, 4쿼터 득점력이 좋아요. 특히나 이제 4쿼터에 네.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언 선수고요. 빙글 돌아 정혁은 슛 실패. 라이언스가 송교성에게 정머리 이현민 타고 들어갑니다. 멈춰서 안쪽 라이언스. 이현민과 라이언스 멋진 콤비 플레이였습니다. 전혀 라이언스 선수 쪽으로 패스가 안 갈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예.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현민 선수의 패스감과 오늘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요. 예.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정영삼 석점입니다. 또 하나의 석점포. 이게 예, 이제 김지우 선수하고 정영삼 선수가 붙었는데 수비가 이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서로 슛하기 때문에 사실 디펜스에 좀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 정영삼 좋은 수비하지만 라인을 벗어놨습니다. 그 수비 문제에서는 이제 정영삼 선수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게 경기 이제 선배니까 예. 요령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이현민 선수가 두 선수를 갈라서 볼 밑으로 완벽하게 배달을 해줬고요. 라이언스가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김지우 선수와 라이언스 선수가 지금 코트 바깥으로 물러났고요. 김효범 선수와 함께 바로 이 선수 에릭 와이즈가 투입이 됐습니다.
두 명의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KCC 이현민 올려놓습니다. 백두산 불발 김인도 실패. 박찬희 코너 강상재 다시 박찬희 정면으로 이동 강상재와 주고받습니다. 정영삼 김혜범의 수비 손에 살짝 걸렸습니다. 하지만 켈리가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사이 드리블 2초 1초나으로 던집니다. 입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정혁은 공격 리바운드 한 차례를 기록합니다. 정혁은 선수 항상 오펜시 리바운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 리바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실 리바운드를 많이 하는 선수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 뭐 공격 수비 가리지 않고 리바운드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혁은 선수입니다. 멀리 보냅니다. 강상재 정영삼에게 건네줍니다. 뛰어들어가는 정영삼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강상재 오케이. 네. 이제 강상재 선수가 꼭 게임당 한두 개 저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 뒷발이 끄는 걸 주의해야 돼요. 네. 양쪽 발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경기 전에 김동훈 해설위원께 좀 조언을 들었던 강상재 선수였는데요. 예. 첫 시작은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좀 몸이 덜 풀렸네요. 예.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던 건가요, 강상재 선수에게? 아, 이제 강상재 선수가 장점이 이제 안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자꾸 나와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안에부터 시작을 해서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예. 라이온스의 득점이 나왔고요. 아, 와이즈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켈리 커서브 시도합니다. 와이즈가 버티고 있습니다. 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너무 좀 길었어요, 켈리 선수. 예. 빠르게 신명호 올라왔습니다. 골 밑으로 다시 신명호 외곽 김효범 휘 젓고 들어갑니다. 다시 신명호 코너 쪽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팀인 득점 좋겠습니다. 이때 이 선수가 하나 그냥 아주 가볍게 탭슛을 해결했네요. 예. 자, 그러자 곧바로 인천 전단의 데일리펀스에서 오늘 경기 첫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켈리 선수가 들어가다가 제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박진영 아나운서가 플로어에 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켈리 선수가 덩크슛을 성공시킬 때마다 저는 불안해집니다. 왜냐고요? 오늘 켈리 선수가 제게 덩크 4개를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켈리 선수는 현재까지 2개의 덩크를 성공시키면서 여전히 올 시즌 덩크슛 성공 2위에 올라있죠. 켈리 선수 평소에도 팀 동료들과 하프라인에서 슛 던지기 내기를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경기 전 김재환 선수와 내기를 해서 자기가 이겼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켈리 선수가 저에게 오늘 만약에 자신이 덩크슛 5개 이상을 성공시키면 500만 원을 줘 라며 장난을 쳤는데요. 제가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라고 맞받아쳤더니 그럼 내가 5개 이상을 성공시키면 네가 밥을 사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저도 큰 걸 하나 내걸었는데요. 평소에 노래에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한 켈리 선수에게 만약에 5개를 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팬들을 위해서 다음번에 내가 니네 경기 리포팅을 갈 때 노래와 랩 실력을 공개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2개의 덩크슛을 성공시킨 켈리 선수 오늘 과연 몇 개의 덩크슛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경기 내내 켈리 선수가 몇 개의 덩크슛을 할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군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박신영 우리 캐스터가 좀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2개고 이제 3개가 남았는데 지금 리그 탑5 덩크 성공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드, 사이먼, 벤슨 그 뒤에 이어있는 선수들은 다 2m가 넘는 선수들이고요. 상대적으로 그 선수들보다는 약간은 작은 신장의 켈리 선수지만 더욱더 많은 덩크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 선수가 맘만 먹으면 5개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는 켈리 선수인데요. 벌써 2개의 덩크슛. 과연 박신영 아나운서와의 내기에서 켈리가 이길지 질지 오늘 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재가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밑 빅터 리바운드 이후에 치열한 리바운드 다트 흘러나갔습니다. 정영삼이 마치고 있습니다. 김재환 강상재 다시 정영삼 안쪽 들어가라는 신호.
1분여가 남아있는 1쿼터 멈춰서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태수 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오늘 뭐 골밑에서 뭐 국내 선수 몸싸움이 대단들 하네요. 예. 14-13 한 점 차. 한 점을 뒤져 있는 KCC. 신명호가 코너로 뿌렸습니다. 다리 신명호 이어받았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방두 다툼 빅터 손에 살짝 걸리면서 정효근이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제 신명호 선수한테 많이 놔주는 편이란 말이죠, 상대팀이.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있게 던져줘야 되는데 멈칫멈칫한 경우가 나오죠. 예, 또 한 번의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요즘 빅터 선수가 정말 쉽게 넣을 수 있는 걸 가끔 저렇게 놓쳐요. 예, 넣었더라면 여기서 이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충분히 넣어줘야 할 이지샷을 놓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 높이에서 오는 뭐 불안감이죠. 빨리 던져야 될 때 생각이 있으니까. 박찬희 선수가 다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영삼 선수가 벤치로 불러놨습니다. 24.8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팀 파울이 하나 남아있단 말이죠. 예.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는 이현민 선수입니다. 게임 클락과 자 클락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동하기 시작. 빠르게 골밑까지 빅터 손에 걸렸습니다. 4.9초가 남아있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 4.9초, 게임 클락은 6초가 남겨져 있습니다. 뭐 팀 파울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하나를 활용을 할 겁니다. 예. 한 점 뒤져 있는 KCC 리드를 한 채 1쿼터를 마칠 수 있을지. 오므로 밀고 올라가는 와이즈 반칙이었습니다. 지금도 미리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예. 정훈 선수가 깜빡했네요. 팀 반칙에 여유가 남아있음을 감안하면 인천전자랜드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와이즈 첫 번째 아웃. 첫 번째 성공. 14-14 동점이 됐습니다. 시즌 자유투 성공률은 60%를 기록하고 있는 에릭 와이즈.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 한 점을 앞서가는 KCC. 4.4초가 남아있는 1쿼터 원샷 플레이를 시도하는 인천전자랜드. 먼거리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김주환 선수의 석점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15-14. 오히려 KCC가 한 점을 앞선 상황에서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득점 분포는 KCC가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외국인 선수하고 국내 선수하고 득점이 조화를 이뤘다는 얘기고요. 예. 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켈리 선수하고 정영삼 선수 외에는 뭐 그게 득점 분포가 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시즌 첫 연승을 넘어 3연승에 도전하는 KCC 첫 출발이 상당히 산뜻합니다.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